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2 음성 명작 페스티벌 왕중왕전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희는 사과를 정말 좋아해요. 음성의 사과를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음성 명작 페스티벌이 취소가 되어 내년에 더욱 풍성해진 페스티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면서 대추빵을 보았습니다. 대추를 넣은 빵이라니 맛이 참 궁금했습니다. 음성 전통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의 농산물들을 사랑해 주세요. 음성 전통시장에 대한 그림을 아들이 그렸습니다. 경품 행사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성시장은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현대화된 시장입니다. 가게에 가서 많은 상인분들이 음성 페스티벌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음성에 농산물을 사면서 오누리 상품권도 사용했습니다. 대추도 보이고 양파도 보이고 파도 보입니다. 인삼튀김을 파시는 젊은 주인장의 솜씨가 돋보이는 가게였습니다. 자칫 쓸 수 있는 인삼을 맛있는 튀김으로 하여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성은 꽃이 유명합니다. 음성의 꽃을 구경하러 꼭 화원으로 갔습니다. 우수점포답게 주인분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치님들이 좋아하시는 다육이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물건을 사서 집에 잘 갖다 놓았습니다. 음성 장터에서 홈쇼핑으로 만나는 음성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한 작곡을 언박싱 합니다.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짜잔 하고 작곡이 나왔지요. 찰진 남매의 작곡입니다. 캐릭터가 선명한 작곡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돕겠다고 귀농한 청년 농부들의 손길이 돋보이는 작곡이었습니다. 찰진 남매의 찰진 이야기입니다. 청년 농부가 성립한 영농조합이지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대화된 판매망이 돋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음성의 농산물들을 잘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